그래서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검찰이 영장 청구해도 전부 기가 막혀요.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도 뭐 무죄 이러고 있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는 재판 자체를 안 들어보죠. 그러니까 저 사법부가 지금 우리가 대법원장이 이제 바뀌어서 조금씩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저 전북 수사과 김영수 문재인이 솔바니 판사들이 400여 명이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 판사들 때문에 나머지 한 2,500여 명의 진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려는 판사들도 늘어나고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그 사람들이 진짜 눈치 안 보고 소신과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야 문재인이도 잡아놓고 이재명도 유죄 판결에도 감옥 보내고 할 수 있지 않냐.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자꾸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못 잡았느냐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정치지형 선거지형을 완전히 바꿔놔야 비로소 사법처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.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. 박경호 후보는 저쪽의 현역 상대가 누굽니까? 지금 박영수 후보입니다.